안녕하세요. 언제나 간단 건강제를 오고 간단하게 만드는 나만의 비건 스낵. 올해 첫 영상은 밤 시리즈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 제철 과일이 한창 나오는 때라서 오늘부터 감귤 시리즈와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풍부한 코코넛의 풍미와 새콤달콤 감귤의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코넛 감귤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사용할 토핑 재료인데요. 잘게 자른 후에 접착력을 주기 위해서 시럽류, 저는 케이크 시럽을 사용했는데요. 시럽을 넣고 골고루 잘 묻도록 섞어주세요. 쿠키 도우를 만들 가루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 액체 재료를 사용할 감귤을 곱게 갈아주시고 액체 재료를 가루 재료에 넣고 섞어주세요. 오늘은 좀 묽은 반죽으로 만들었으니까 7, 8분 정도 천천히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오븐에 넣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죽은 말랑말랑하면서 약하고 달라붙기 때문에 밀가루를 묻혀가며 살살 다뤄주세요. 반죽을 21cm by 10cm 크기로 틀을 잡아주고 3cm by 5cm 사이즈의 14개 조각으로 잘라주세요. 한 조각을 취해서 이런 둥근 막대로 살포시 눌러서 가운데 길게 홈을 파준 다음에 옆면을 잘 다듬어서 세워주고 가운데 홈에 적당량의 토핑 재료를 살살 누르면서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오븐에 넣을 준비가 끝났고요. 이렇게 구워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식히면서 잘 건조된 상태고요. 만져보면 쿠키 도우는 잘 구워져서 단단한 느낌이고 토핑도 딱딱한 촉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쿠키 도우는 아주 부드러운 식감이고요. 토핑에 처음 식감은 와삭하지만 금방 부드러운 씹는 재미가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코코넛 특유의 맛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새콤달콤한 맛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